송 교수님께서 이제 전반부의 이야기를 정말 잘 정리를 해주셨고 핵심 요지를 사실 이제 또 이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나중에 또 책을 읽으실 때 굉장히 좋은 길라잡이가 되는 정리이신데요. 그러니까 특히 저도 앞부분에서 그 눈치라는 키워드로 AI와 인간의 차이를 설명해 주신 게 참 재밌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자께서? 네. 앨런 튜링이라는 수학자가 아마 개념적으로 인공지능을 발명했다고 얘기가 돼요. 1950년에 쓴 논문에서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챕터 제목이 이미테이션 게임입니다. 이미테이션 게임. 그리고 아시다시피 2015년인가요? 영화. 영화로 이제 나왔죠. 그 영화는 튜링에 대한 굉장히 이렇게 두툼한 그 평전을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거기 튜링이 그 독일군의 암호인 에니그마를 이제 풀기 위해서 브래틀리 파크라는 이제 비밀 연구소에서 이 암호에 해독하는 일을 하는데 그 제가 책에도 적었지만 되게 인상 깊은 장면 중에 하나가 튜링이 열심히 뭔가 작업을 하는데 동료들이 일어나서 앨런 우리 밥 먹으러 가 그렇게 해요. 튜링이 이제 쳐다보고 응? 하고 이제 알아들었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한 두세 번을 반복합니다. 우리 밥 먹으러 갈 거야. 아니 밥 먹으러 가자니까 그 반응이 그게 뭐야? 아니 니네가 언제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랬어? 니네 밥 먹으러 간다고 그랬지. 자, 이런 어떤 그 대화 장면이 있습니다. 한 뭐 1, 2분도 안 되는 짧은 장면인데 제가 이제 그 안에서 튜링이 역시 인공지능의 발명자구나. 제가 말을 이해 못하는 거야. 인간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그게 묘하게 인공지능이 어떤 이게 직접 오가는 의미론적인 내용, 뭐, 인포메이션이라고 부를 만한 그것과 관련해서는 뭔가를 포착하는 게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오가는 전후 좌우 상하의 맥락은 이제 파악하지 못하는구나. 맥락은 별도의 정보로 주어야만 그게 이제 맥락이라는 정보로 다시 입력이 되는구나. 이런 굉장히 뭔가를 잘 처리하는 듯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굉장히 가르쳐 준 것만을 할 줄 아는 그런 종류의 기계구나라는 게 느껴졌는데 바로 이제 인간의 언어 활동에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 아까 양승훈 교수님이 잘 이야기하신 화해 인간의 언어라는 건 행위의 일종이지 단순한 뭐 의미 전달 의미를 주고받고 하는 거에 머물지 않는구나 이런 점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인공지능이 맥락도 모르고 배경도 모르고 그런 점을 우리는 눈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인공지능에 대한 좋은 설명, 그러니까 그리고 쉬운 직관적인 설명이라는 차원에서 이야기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나오고 있는 AI 담론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까 양 교수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굉장히 어떤 공포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AI에 대한 오해를 낳고 있는 지점들이 되게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그 빗자리를 없애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지만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실제 전문가와 아닌 사람들의 차이가 커질 것이다라는 지적으로서도 AI와 인간의 차이를 좀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것도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ChatGPT가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질문을 잘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 말 뜻을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도대체 질문을 잘한다는 게 뭘까? 근데 저는 뭐 말을 요령 있게 한다 아니면 뭐 흔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얘기하면서 정교하게 뭐 많은 정보를 일단 주고 나서 아니면 예제를 하나 이렇게 알려준 다음에 질문을 해라 뭐 등등의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건 별로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핵심은 내가 묻고자 그러니까 물어서 얻어내고자 하는 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명료한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되려면 내가 묻는 거에 대해서 꽤 많은 지식을 이미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걸 더 캐물을 이유는 없으니까요. 또
이게 틀린 얘기라면 그걸 가려낼 수 있어야 되겠죠. 뭐 100% 알아내진 못하더라도 이른바 눈치는 채야 됩니다. 저게 좀 이상하다. 내가 알고 있던 이 지식의 맥락에서 저 얘기는 좀 아닌 것 같다. 한번 검토해보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나 자신의 지식 수준이 좀 더 전문적인 측면에서 더 올라가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가 진위 판단,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아니면 이게 새로운 가치가 그 안에 들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이제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게 사실은 핵심인데. 네, 하세요. 네. 눈치가 너무 빠르십니다. 보였습니다. 네. 그런 게 핵심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맥락들이 많이 지금 뭐랄까요, 언급되지 않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많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이게 철학적 입장인데요. 저는 약간 사회학적인 질문을 조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일단 그거에 앞서서 그 유튜브에 가끔 검색하다 보면은 저는 자꾸 그런 걸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AI 논객들끼리 키베트듯이 무슨 이렇게 배틀을 해요. 토론 배틀을 하거든요. 거기 주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2029년 기계가 지배하는 날인가? 라는 쓴, 기계가 멈추는 날이라는 책을 쓴 게리 마커스라는 AI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 원래 개발자인데, 이 사람은 좀 비관적이에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눈치가 없고, AI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AGI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인공지능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기준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자가 발전이 가능한 AI가 가능하다는 입장에 대해서 게리 마커스 같은 사람이 이제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한계가 많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역할이 많다라고 말을 하고, 다른 한편에는 이제 요슈아 벤지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딥러닝의 이제 세계적인 이제 석학인데, 이 사람은 이게 너무 우리의 이제 그 합리성에 대해서 의심한다 이거죠. 우리 계속 진보하고 있고, 이제 어느 날 항상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퀀텀 점프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느 날 이제 비약적으로 빵 하고 터지면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가 상상하던 그 세계가 아니다. 차원 벡터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달라질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배틀을 뭐 한 시간씩 맨날 토론하고 뭐 둘이 맥주 먹고 끝나는 것 같아요. 분위기는. 뭐 약간 그 실리콘밸리식 토론이어가지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끝이 나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AGI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 모든 개발자들은 거기 지금 뭐 온몸을 던져서 지금 투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프론트 엔지니어링은 약간 이제 그 우리가 백엔드 프론트엔드라는 관점에서 얘기한 백엔드는 기반 기술이고 프론트엔드는 유저가 직접 만지는 건데, 이제 프론트 엔지니어링은 사실 이제 엔드 유저들이 쓰는 그런 기술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하다 보면은 이게 어느 날 극복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사실은 그 뒤에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들이 다 또 걸리게 되거든요. 사회적 임팩트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계속 안 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좀 어떤 기대나 우려를 갖고 계신지 조금 얘기를 더 들어봐야 좀 재밌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전혀 안 변하고 있습니다. AGI, 그러니까 AI의 이제 제너럴이 붙은 건데,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인공 일반 지능이라고 번역을 요즘은 그쪽으로 많이 수렴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인공 일반 지능이 아닌 자연 일반 지능이 뭐냐? 인간입니다. 인간 지능이 일반 지능 중에 우리가 타고난,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된 그런 지능이에요. 그럼 일반 지능의 특징이 뭐냐? 이건 특수 지능하고 다르다고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특수 지능은 한 가지 뭔가 지능적인 또는 지적인 활동을 잘 하는 거. 가령 쿠쿠는 밥을 엄청 잘 지어요. 쿠쿠보다 잘 짓는 분 혹시 안 계실 겁니다. 진짜 인간을 능거라는 능가하는 어떤 의미에서 초인공지능이기도 해요. 알파고는 바둑을 잘 두고 팀맵은 길을 잘 찾고 등등 이런 식의 이제 한 가지를 잘하는 인공지능을 특수인공지능 또는 뭐 좁은 인공지능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에 반해서 여러 가지를 두루 할 줄 아는 지능을 보통 일반지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 최근에 챗GPT가 일반 지능의 어떤 출발이다 이렇게 얘기되곤 하는데,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가 말로 이 자연어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냥 인간의 언어로 뭔가 물어보면 그림도 생성하고 문장도 생성하고 또 뭐 번역도 해주고 코딩도 해주고. 자,
여러 가지를 얘 한 놈이 챗GPT라는 거 하나가 다 수행해요. 이는 마치 인간이 밥도 두고 밥도 짓고 바둑도 두고 길도 찾는 등등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게 아니냐. 이런 점에서 얘가 이제 일반 지능의 출발점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럼 일반 지능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두루두루 여러 전문적으로는 도메인이라고 그럽니다. 전문 영역들을 오가면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이 일반 지능의 본질이냐? 아니면 어떤 컨트롤 타워 같은 게 있어서 이 전체를 다 하게끔 총괄하는 그런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느냐? 이게 이제 쟁점인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 도메인을 오가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다까지만 가면 챗GPT를 비롯한 이제 그 후손들과 친구들은 다 일반 지능이라고, 특히 인공이니까 인공 일반 지능 AGI라고 우리가 부를 여지가 생기지만, 그게 아니라 일종의 의식을 가진 존재가 자기를 제어하는 그런 기능이 핵심이라면,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 두 개를 하더라도 이 두 개를 자기가 제어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본질이라면 챗GPT 같은 애들은 일반 지능에 속할 수가 없는 거죠. 얘네들은 첫 번째로 인간이 시키는 일만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일지 몰라도 기술적으로 보자면 얘는 언어 모델의 범위 안에서만, 즉 우리의 이 자연어를 적절하게 학습시킨 그 언어 모델 안에서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언어 모델 바깥에 있는 거는 한 가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말만 잘하는데 말을 갖고 그림도 그리고 말을 갖고 코딩도 하고, 그러니까 그림도 때로는 잘못 그리고 코딩도 때로는 잘못하고 말도 때로는 잘못하고 이런 식의 그 작동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이건 결국은 일반 지능이 아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이제 입장이 좀 모호했어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할 수 있으면 일반 지능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전체를 총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걸 이제 더 중요한 특징으로 좀 더 이렇게 깨닫게 되고,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이 일반 지능하고 이제 AGI, 인공 일반 지능 사이에 이 갭이 너무 커서 그 사이에 뭔가, 퀀텀 점프. 진짜로 그게 있어야만, 뭔가 실현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안 벌어진다는 얘기네요. 네. 네. 또 뭐 그 책에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암기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암기. 근데 요즘에 그거 아세요? 그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이제 그 해당되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옛날에 컴퓨터 사면은 폴더가 있잖아요. 하드디스크를 딱 열면 폴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문서가 있고, 이렇게 바탕화면을 키면 내문서가 있고, 내문서에 무슨 폴더명을 계속 만들잖아요. 그 드라마 미생 보면 장그래가 처음에 혼나는 게 그 폴더 정리 잘못했다가 이제 우상식 그 한테 박살이 나거든요. 이제 그 니 뭐 혼자 그 일기장처럼 하지 마라. 근데 요즘에 그거 아세요? 요즘 학생들은 폴더를 안 만드는 거 아세요? 예? 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필요한 거 어떻게 찾을까요? 검색창. 예. 네, 그 애플 같으면 이제 스포트라이트라고 해요. 검색창에 그냥 궁금한 걸 칩니다. 그럼 파일이 튀어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책에서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가장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암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건데, 사실은 그 지금 컴퓨터 공학자들이 가장 공을 들이는 거는 병렬 처리를 빨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가 널브러져 있는데 가장 내가 빨리 액세스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렬과 병렬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직렬은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여길 찾아보고 이걸 다음 걸 찾아보고 이게 끝나면 다음, 그러니까 그 게임에서 레벨업 같은 거예요. 레벨 1이 끝나야 2를 갈 수 있고 3를 갈 수 있고, 이게 디렉토리 구조거든요. 폴더 구조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내문서에 들어가야 그 다음 폴더를 들어가고 그 다음 폴더를 들어가는데, 사실은 요즘 친구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검색을 칩니다. 그러면은 알아서 찾아주기 때문에 그 바탕화면 보고 막 그 나이 든 사람 막 혼내잖아요. 이게 뭐냐고, 막 파일이 막 이제 바탕화면 가득 차고 있으나 실행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병렬 처리를 AI와 컴퓨터가 굉장히 이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 기술로서의 이제 우리 GPU라는 게 있잖아요. 그 책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GPU를 하는데 왜 GPU가 떴냐면 병렬 처리를 빨리 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발전하다 보면 인간이
굳이 제가 어거지로 물어보는 거 아니라 제가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암기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나는 거 빨리 찾을 수 있고 그게 기반 기술이 받쳐주기만 한다면? 되게 좋은 질문 그리고 적절한 설명을 하셨는데 1차선 도로가 있으면 아무리 저기 빨리 가도 그 길 따라서만 가는데 8차선 도로가 있으면 8가지 가능성을 한꺼번에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이제 병렬과 직렬의 차이인데 암기야말로 병렬 아니겠어요? 글쎄요. 동시에 네. 딱 보이잖아요. 동시에 딱 보인다. 네. 그 검색은 아무리 뭐 해도 키보드나 이렇게 그 뭐죠? 이 패드, 터치패드 이런 거 다루는 시간이 필요한데 암기는 딱 그냥 바로 뜨잖아요. 네. 더 빠르죠, 액세스가.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오거나이즈가 잘 돼 있는 사람은 잘 되고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이게 굉장히 모범생의 논리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 사실은 불만은 아니고 조금 다른 생각 고민이 좀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일자리는 대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일자리는 왜냐하면 글을 쓰고 창의적인 노동을 하는 거죠. 어쨌든 창의적인 노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안 창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안 창의적인 게 아니고 뭔가를 만들고 비틀고 있으면 뭔가 창의적인 노동을 하는 건데 근데 요즘에 사실은 챗GPT나 뭐 그러니까 GPT가 아니어도 다양한 AI가 대체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 알고 보면 단순 반복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무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일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제 하던 일 오늘 해야 되고 오늘 한 일 또 내일 할 거고 10년 후에도 사실은 크게 차이 없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그 지식인들은 굉장히 AI가 우리를 지배할까 걱정하지만 사실 우리는 문제가 아니고 AI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읽으면서 계속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면 이 얘기가 중요한 게 뒤에 교육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차액의 절반이 교육 얘기거든요. 대학 교육부터 어떻게 고칠지가 사실은 절반인데 요 지점부터 시작을 해야지 그 얘기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아마 대체할 겁니다. 네, 대체할 거고요. 그 맥락에서 우리 인간이 뭐냐, 그러니까 휴머니티죠. 그러니까 인류라고도 이제 번역할 수 있겠는데 인간을 바라볼 때 우리가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하죠. 한 이제 개개인들, 이 개인의 관점에서 인간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덩어리, 우리 인류 전체를 또 인간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제 요즘 관심은 이제 계속 생각을 거듭하면서 개개인들보다 이 전체 인류에 우리가 좀 눈길이 가야 되지 않나. 사실 최근 한 3,400년 정도 시간 동안 특히 이제 유럽과 저쪽 북미 이런 데 중심으로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이 원자적인 개인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강한 나머지 인류를 전체로 바라보는 어떤 시야 이걸 굉장히 상실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때 처음 그 생각이 깊어졌는데 인공지능 하면서 이제 더 그래요. 왜냐하면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평균적으로 인간은 별로 대단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이제 역사를 제가 책에도 그 얘기를 좀 썼는데 역사를 거슬러 가보면 처음에 인간이 돌도끼를 처음 깬 그 개인이 분명히 있었어요. 누군가가 최초의 발견이나 발명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되느냐? 그 집단 전체, 즉 어떤 의미에서는 인류 전체가 힘을 모아서 그 지식과 노하우를 횡으로 확산시킵니다. 즉 이 주변으로 전파시켜요. 그래서 집단 모두가 공유할 때까지 함께 외웁니다. 학습이 있고요. 그 다음 단계는 후손에게 그걸 물려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세대에도 잊지 않고 그걸 간직하는 거죠. 그건 인류 전체의 과제였던 거예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각 개인이 아주 극소수지만 한두 가지를 발견해 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가 횡으로 확산해가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간직하고 있는 지식과 기술과 노하우의 거의 대부분은 몇몇 개인이 수집한 거를 전체가 이게 공유하는 과정, 이 공유 과정이 없었으면 그런 종류의 기술은 저기 뭐죠? 멸종에 해당하는 하여튼 잊힌 기술이 됩니다. 없어져요, 그냥. 한번 인간이 누렸던 건데도 불구하고 없어지는 일이 굉장히 이 사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머지 그러니까 한두 명의 그 천재적인 특출난 개인이 하는 역할과
나머지 인간 전체가 그걸 뒷받침하면서 이렇게 하는 역할을 너무 이렇게 분리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를 전체로서 바라볼 때 결국은 나머지 인류들이 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뭔가 하는 역할들이 있고 이 전체를 떠받치기 위해서 했던 그 역할에 대한 기여분과 그 다음에 과거 그 선조들이 했던 것들을 몇몇 저기 빅테크 뭐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터셉트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그 과정을 적절하게 우리가 고려하게 되면 인류에게 그 어떤 몫을 되돌려주는 이른바 분배 문제에서 다른 아이디어와 접근이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인간이 그냥 인간인 이상 그 자체만으로 대우받는 뭐 굉장히 그럴듯한 무슨 그 인권주의자인 것처럼 얘기해버리게 되는데 그런 게 되게 자연스럽게 도출이 된다고 요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제 2부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좋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앞서서 이제 양수원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암기 부분이 사실 이제 책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AI 시대에 도통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라는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 사회적 차원에서의 대응과 그 개인적 차원의 대응 중에서 사실 암기는 굉장히 개인적 차원의 대응으로서도 굉장히 실용적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제 강의를 요청하시는 특히 학부모님들이 참 좋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혼자만 했었는데 하지만 우리가 암기에 대해서 되게 오해하고 있는 지점이 많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생각도. 아, 이 주제는 제가 저번 인공지능 책 썼을 때 또 뒤에 이제 요거에 약간 축약 또는 뭐랄까 미숙한 버전 그게 있었는데요. 강의하다 보면 교사들이 제일 좋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창의성이라는 게 뭐 이렇게 암기와 굉장히 그 무관한 종류의 활동이고 뭔가 하늘에 쑥 떨어지는 그런 거라고 기대하고 또 엉뚱한 뭐 발상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창의성이라는 거는 기존에 이게 축적된 지식이나 뭐 기술 이런 것들에 추가로 조금 뭔가 우리가 보탠다면 그때 그거에 대해서 창의성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사실은 자기가 기존의 것들을 대체로 다 간직하고 있어야 그게 어떤 차이를 낳는지 이걸 스스로 분별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교사들은 근데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지금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창의성에 대한 어떤 잘못된 관념을 우리가 빨리 깨부시고 실제로 암기가 기반이 되면서 뭔가 거기에 더 보탤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이 가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세간의 오해가 이제 큰 거다 이렇게 오히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면서 읽었던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의 대응에서 이제 암기와 더해서 이제 문해력, 그리고 이제 글 쓰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종사하는 직업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많이들 그러실 텐데, 그것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기도 하면서도 실용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 문해력과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첨언해 주시면, 그러니까 문해력, 리터러시라고 하죠, 원어로는. 그 문해력이 뭐냐. 이게 이제 되게 논란이 이렇게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 뭐 언어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언어를 뭐 해독하고 또 표현하고. 근데 제가 책에서 이제 그 많이 강조한 게, 오늘날의 언어가 뭐냐.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을 살면서 꼭 필요한 어떤 언어 능력이라는 게 어디까지냐를 생각해 보면 사실, 자연어에 국한되진 않습니다. 과거의 자연어가 언어의 거의 전부였다면 한 500년 전부터는 수학이 또 다른 언어고 우리 세계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자연과학도 첨가되고 예술도 첨가되고 오늘은 디지털까지 이제 다 우리의 언어 능력의 일부로 여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전체를 다루는 어떤 학문이 과거의 인문학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확장된 문해력을 다루는 확장된 인문학이 필요하다. 저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럼 그 문해력이 왜, 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실 저는 이 생각의 근력을 키우는 이제 어떤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떤 개별 정보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종합하고, 가공하고, 표현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사실은 우리가 뭐 지적인 활동, 지능적인 활동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능력을 갖춰야만 어떤 영역에서건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활동을 할 수 있고요.
바로 이 능력이 이제 필수적인데 사실은 그런 능력이 뭘 하는지 우리가 그러니까 크게 합의된 바는 없는 것 같은데 이 문해력을 글쓰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때 글쓰기는 좁은 의미의 글쓰기는 아니고요 조금 이제 확장된 의미로 글쓰기라고 한다면 그걸 통해서 사실은 생각의 근력을 키우는 그 전반적인 훈련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일종의 연습이죠. 계속 연습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자기 근력이 커지고 그 능력을 응용해서 이제 다른 영역까지 뭔가 결과를 내고 하는. 근데 이제 글쓰기를 결과의 문제로만 놓고 뭐 챗GPT가 글을 다 써주니까 이제는 우리는 글 쓸 필요도 없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넘 촘스키처럼 이걸 하이테크 표절의 문제 정도로 그냥 이게 글쓰기가 뭔지를 한 번 더 물어야 되는 바로 이 순간에 표절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걸 고민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이 상황이 좀 저로서는 엉뚱한 방향으로 이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